이탈리아가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오 정말 깜빡 멋지다. 거의 다 왔네. 의외로 빨리 왔다 하지. 안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어 진짜 대도시다 여기는. 안탈리아는 오랜만에 자 1km 남았습니다. 어 저희 숙소 가는 길이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어, 시내는 아니고 조금 시내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요. 다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소개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에어비앤비에서 총 6일을 묵을 건데요. 꽤 3인 가족이 살 수도 있는 적당한 크기고 베란다도 가지고 있어서 딱 좋아요. 경치 엄청 좋죠? 여기는 저희 거실인데요. 거실은 TV와 소파가 있고 그리고 뒤에 식탁도 있답니다. 주방은 거실이랑 붙어있어서 요리하기도 편하고 이 전기 포트와 이 가스레인지도 있고 오븐도 있답니다. 자, 그 다음은 안방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안방은 개인적으로 경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곳인데요. 뒤에 건물들을 보면 좀 여기 황금색 모양으로 칠해져 있는 게 예뻐서 저는 좋다 생각하고 그리고 침대도 꽤 널찍해요. 그리고 다음은 화장실. 자, 꽤 넓어요. 이 세탁기와 변기도 좋고 깨끗해요. 자, 이제 집 소개는 끝났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누가 그렇게 소개를 잘해 예쁘게. 6일 동안 있을 거니까 숙소가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어떨까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너무 좋아. 저희가 안탈리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에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쉬엄쉬엄 다녀오려고 합니다. 뭐 극장도 있고 우리나라 쇼핑몰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5M 미그로스. 그 M이 많이 붙을수록 크다고 하네요. 은퇴해서 살기 좋은 도시 안탈리아. 과연 어떤 점이 살기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걸까요? 지금 느낌은 한국의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구도심 쪽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가서 한번 알아봅시다. 아직까지는 시내 중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 운전하기도 아주 편안하고 그냥 길도 널찍널찍한 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자, 현지인처럼 살아볼 수 있겠는데 여기는. 왠지 모르게 친숙하네. 왠지 좀 알 것 같아. 한 달 살기 좋다는 게. 이런 대형마트도 있고 현대적인 어떤 모던한 삶과 어떤 그 관광지 그 경계에 있는 거지. 아직 관광지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었어. 아직 못 봤어요. 현지적인 요소뿐이야. 엄청 크다. 우와, 무슨 저기 롯데마트? 롯데 아니지, 그 롯데월드? 롯데월드. 저기 맞은편에 관람차도 보입니다. 그러네. 관람차도 보이고 뭔가 되게 친숙해. 한국적이야. 잠실인데 후진 잠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터키 잠실? 터키 잠실. 자, 얼른 들어갑시다. 보안 체크가 있습니다. 역시 큰 마트만 보네. 초대형 쇼핑몰인 만큼 테러의 위협에 철저해야죠. 저런 보안 검색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튀르키예에는 마네킹도 수염이 있어야 됩니다. 헤어스타일과 수염도 튀르키예 스타일. 푸드코트가 있어요. 저희 나라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여행 온 것 같지가 않고 오랜만에 관광지 아니라 그냥 한국 비슷한 느낌을 느끼니까 되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뭐?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이런 느낌일까? 쇼핑몰에서 저녁을 먹고 해변가를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같은 분위기고 10시가 넘었는데도 여기 공원에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웬 기계체조 선수가 한 분 나타나셨어요. 아, 마음이 착잡하네요. 왜 착잡해? 20살만 젊었어도 공중에서 이게 한 바퀴, 한 두 바퀴를 정도 돌면서 기선제압을 했을 건데. 아니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빨리 가서 지금 비어 있으니까 빨리 한바탕 하세요. 아니, 그 동양인이라서 주목을 받을 건데 비웃음을 할 것 같아. 아니 뭐 어때,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혼자 맨날 주목을 받는 거 걱정하고 그래. 아니, 그 이제 트루키 여행 끝나고 한국 가서 몇 가지 기술을 익혀 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돼. 그냥 하면 되지 뭘. 경쟁심을 갖고 그래요. 여기 삐삐 마련해도. 코냐르티 해변에 와봤는데요.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해변 공원에 사람들이 삼삼오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운 것도 아니고 습기도 없고 한국의 제일 좋은 가을 날씨 딱 그 날씨예요. 아 진짜 튀르키예에는 날씨가 너무 부러워요. 이래서 안탈리아가 은퇴하면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그럴 것 같네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튀르키예인들, 여기에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야? 아무튼 한강공원인지 안탈리아 코냐르티 비치인지, 안탈리아에 와서의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얼추 한국 같다. 야, 서울이에요 여기. 야자수 나무만 있을 뿐이지. 야자수 나무만 있고 주변에 튀르키예인이 있을 뿐이지 그냥 한강공원이야. 한강공원. 지금 미리 한국에 귀국했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 아닐까? 돌아가면 이런 느낌일 거야. 집에 돌아가면. 지금 놀라운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분명 이 넓은 공원에는 빈 평상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평상에 또 두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가 앉아있는 평상이 굳이 앉겠습니까? 아니면 저 텅텅 비어있는 평상이 앉겠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에게 매우 자주 일어나요. 굳이 우리가 앉아있는데 그 좁은 옆에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앉는, 이거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으면 절대 누가 앉아있는데 거기 옆에 와서 안 앉을 것 같아. 빈자리가 있잖아, 빈자리가. 왜 거기 안 앉고 옆에 굳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참 의문이네 진짜. 그 빈 가게에 내가 첫 손님을 딱 들어가잖아? 그럼 그 뒤로 이제 파리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보이기 그래. 시작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런 적 많았어. 내가 가면 빈 식당이었는데 내가 딱 앉잖아? 첫 테이블에 딱 앉잖아?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테이블에 막 차는 거야. 오빠 진짜. 영어 이름을 마그넷이라고 해. 마그넷죠. 의문이.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루미가 그 이유를 알고 있대. 왜냐면 사람은 항상 뭔가 꽉 채우고 싶은 거죠. 꽉. 희한하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라 그게 목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소파에서도 우리 옆에 바싹 붙어서 앉는구나. 아, 알겠다. 소파가 되게 넓은데 내가 앉아있으면 굳이 루미가 내 옆에 와가지고 그치. 구석 층이로 나랑 모일지. 이렇게 넓은 곳에서. 그렇구나.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루미군 감사합니다. 설명. 이런 스타일이 안탈리아의 전형적인 레지던스 콘도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해변가나 공원 앞에 지어진 곳은 조금 더 비싸겠죠? 보통 수영장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쓰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와, 뒤덴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터키 여행에서는 어딜 가나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뷰를 보여주는데요. 큰 공원이 같이 있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진짜 여기 바다는 맨날 보지만은 맨날 미쳐. 와, 드넓다 드넓어. 오늘은 뒤덴 폭포에 한번 와봤어요. 지중해 이 바닷가에 폭포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오늘도 날씨는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째가 됐는데 튀르키예의 이 여름 날씨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저쪽에서 래프팅을 할 수도 있대. 폭포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저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닷가 쪽으로 폭포가 연출되는 거야. 와. 한번 저쪽 상류 쪽도 볼까요? 이 폭포가 사실은 여기보다 산 쪽 위에도 폭포가 있대. 근데 한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안탈리아 곳곳에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도심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지금 여기 바닷가로 떨어지는 이 부분을 뒤덴 폭포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 뒤덴 폭포로 흘러들어가는 물들이 지금 거세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은 래프팅을 한다고 해요. 이 물이 흘러서 저 바닷가 절벽 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뒤덴 폭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 나는 산 이제 들어가는 초입이 나오고 그래서 계곡에 있는 폭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원하고 붙어 있는 곳일 줄은 몰랐어. 자, 이제 바다 아래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뒤덴 폭포를 한번 감상하러 가볼까요? 무지개 보여, 루미야, 저기 밑에? 지중해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가 정말 장관이네요. 폭포가 바다와 만나는 이유는 그렇게 계속해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장관이네. 지금 보시는 뒤덴 폭포 정말 멋있죠? 가까이서 보니까 소리도 엄청 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장엄해요. 이렇게 폭포가 지중해로 바로 쏟아져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까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이 정말 뜨거운 한여름인데 폭포를 바라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에요.
이동해 볼까요? 지금 안탈리아의 히드리아누스의 문 앞에 와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구시가지 관광의 시작점인데 한번 구도심을 구경하러 들어가 볼까요? 문 아래에 돌에는 왕의 마차가 지나다녔다는 길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1896 yılında burada bir yangın çıkmış, buralar yıkılmış, harabeye dönmüş, 5 yıl önce burası restorasyona girmiş, 7 ay önce burası yeniden ibadete açılmış. 1896년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장소는 파괴되어 폐허로 변했습니다. 5년 전 이곳은 보수공사 중이었다가 7개월 전에 이곳이 예배를 위해 다시 열렸습니다. how lucky. 오케이. 와. Wonderful. Oh. How lucky we are. Maşallah. Süper. 부라단 부라야. 사진에 보이는 상태는 5년 전 복원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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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운이 진짜 좋다. 5개월 전까지만 해도 못 보는 거야. 저희가 원래 교회였다가 모스크로 변했는데 화재 불타서 지금 복원됐어. 5년 전까지도 아까 같이 폐허였다고? 와, 우리 진짜 운이 좋다. 밑에 바닥이 보인다. 같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놨다. 요새 최근 이게 트렌드인가 보다. 지금 자미에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부르사에서 아름다운 자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뭐 충분히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안탈리아에서 자미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뭐 이슬람 교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경건해지고 편안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작지만 참 아름답고 따뜻한 자미인 것 같아요. 칼레이치 구도심에 오면 이렇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칼레이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곧 전망대의 역할도 해주네요. 그러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바로 내려올 수 있네요. 갑시다. 안탈리아에도 이렇게 보트 투어 상품이 있어서 멀리까지 나가서 안탈리아 시티를 바라보는 그런 관광을 한대. 여기가 바로 칼레이치의 구 시가지에 있는 에인션트 풀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바로 뒤로 한 채로 지중해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위쪽에 있는 레스토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거든요. 한 사람당 80리라 정도 한다고 해요, 입장료가. 여기에서 수영하면 기분 좋겠죠. 물도 아주 맑고요. 바로 이 항구가 이 안탈리아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지금 카라할리 올루 공원에 와 있는데 좀 휴식이 필요해서 조금 이른 시간에 여기 지금 레스토랑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저녁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요.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멋진 전망과 함께 조용히 마무리 해보려고요. 안탈리아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오스만 제국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을 비롯해 페르게와 아스펜도스에서 출토된 고대 로마의 신상과 조각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준 높은 전시물들을 소장하고 있어 튀르키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고학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힌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조각상이 있네요. 지금 도끼 봐도 4m 정도 되고 있네요. 정말 작품 하나하나가 다 살아 숨쉬는 것 같이 섬세하고 멋집니다. 한 번쯤 꼭 와볼 박물관이네요, 진짜. 지금 안탈리아에 와서 박물관을 보는 소감이 어때요? 네, 제가 원래 평소에 해외 박물관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좀 뭔가 흥미롭고 옛날에 막 이런 작품들을 조각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뭔가 역사는 되게 흥미롭고도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원래 산타클로스가 저 빨간 모자 쓰고 그 털 엄청 많은 누들포즈 타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의 전설의 그 원형이 되신 분의 아까 그 모습 봤죠? 네. 저희가 아는 그 엄청 막 복슬복슬한 하얀색 머리가 아니시고 이래요. 오늘 안탈리아 고고학 박물관을 둘러봤는데 저는 워낙에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인간을 그 미적으로 관찰했던 시선 같은 거를 보면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을 했는데 역사에 관심이 많거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뛰어난 예술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리키아 6대 고대 도시의 유물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놔서 이 박물관을 봄으로써 다녀온 것처럼 간접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모아놨네요. 어머나, 여기에 루미 조각상이 있잖아? 루미 조각상입니다, 루미 조각상. 공작새가 있습니다.
이 공작새 실환이야. 참 티르키에는 자연 친화적인 곳이에요. 박물관 정원에 비둘기처럼 그냥 나돌아다니고 있는 공작새들. 참 내추럴하다. 공작새를 그냥 이렇게 정원에 풀러서 기르는 거야. 와, 동물원에서나 볼 아이들인데. 닭도 있다, 닭도 있어. 6일 동안 머물렀던 안탈리아는 지중해 최대의 관광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시 자체가 방대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안탈리아 여행의 진짜 매력은 도시 안에 숙소를 잡고 안탈리아를 기점으로 삼아서 인근에 있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산과 해변, 그리고 고대 도시들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거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안탈리아에 머무는 동안 다녀온 올림포스와 시데 같은 주변의 소도시와 아름다운 명소들을 담았으니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터키 국수를 찾는데요. 이렇게 터키 와, 여기 야경이 엄청 멋진데요. 계속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까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네요. 어디에서나 이탈리아의 밤의 야경은 참 아름답네요. 저희의 여행은 계속됩니다.